네, 일반 내분도 단풍이에요. 그러면 새노랗게 나오는 황금 내분도 단풍을 접목을 할 겁니다. 농장 이곳저곳에 내분도 단풍이요, 일반 내분도 단풍 씨앗이 떨어져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실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캐가지고 황금 내분도 단풍 접목을 할 겁니다. 네, 30여주 금방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내군도 단풍을 삽목을 해서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걸 공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군도 단풍은 삽목이 잘 되고요, 황금 내군도는 삽목이 거의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다른 단풍도 실험 삼아서, 시험 삼아서 접목을 해볼 거랍니다. 여기에다가 플라밍고 단풍이라든가 황금 내군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접을 붙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후다닥 접목을 하겠어요. 네, 상당히 꽤 늦었는데 접수가 냉장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접수 조치합니다. 깎이접으로 갈까요? 이것도 깎이접이 아주 일반적인 접목인데 쉽습니다. 대각선으로 45도 치고요, 네, 뒤에는 길게 해서 45도 약간 들어가서 수평으로 쭉 나눠줍니다. 이 상태가 됐어요. 자, 가운데 습통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45도 치고요. 그 다음에 살짝 치면 스펀지가 안 나오죠. 그것도 방법이에요. 살짝 보이는데 스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공대 조금 전에 조제해놨던 거를 기억을 하시고 일직선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손 조심하시고요. 여기 오른손에 엄지에 힘을 주고서 그 힘 준 걸로 힘 조절을 하면서 내려가면 안 다칩니다. 그리고 양쪽 중에 어느 한쪽 부름표를 정확히 맞춥니다. 아주 정확히 맞았어요. 이건 단풍나무, 말이 단풍나무지 부름표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맞았죠. 네. 왼쪽에 부름표 맞췄으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눌러 주면서요. 네, 이렇게 하면 하나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안 잡음에도 여기다 도포제를 칠하면 또 결석이 되니까 약간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다 도포제를 칠했을 때 서른 이제 물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예 도포제 칠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요.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네, 공대를 다듬습니다. 네, 공대도 접수에 맞춰 가지고 살짝만 깎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속에 스펀지가 안 나올 정도로. 네, 이 상태로 됐습니다. 조제된 접수를 눈키로 맞춰주고요. 좌우측이 거의 일치를 하죠. 아주 이상적입니다. 이것으로 끝.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예 도포제 처리하고요. 여기도 네, 그러면 안매도 결속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6개, 7개만 했습니다. 7개만 했고요. 이 황금 내금도는 지난해에도 취목을 해놓은 게 또 있어가지고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서 7개만 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활착이 돼서 일반 내금도가 노란색으로 새순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